선생님! 작가님! 맨날 너무 똑같나? 똑같으면 어때? 똑같아야지 유행어가 되지. 맞아요. 박사님도 맨날 그 일본 토크 보니까 맨날 똑같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래요. 아, 그랬어요? 네. 그 10편 몰아서 보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만 해요. 그럼 또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근데 일본 토크에 그게 안 어울려. 맞아요. 그럼 빨리빨리 말해야지. 빨리빨리 말해야지. 그러다 공황장애 올 것 같아요. 중간에 약 먹고 시작하잖아. 1분이라도 한 30분이나 1시간 동안 떠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 공황장애 미리 약 먹고 하잖아. 워낙 성격이 급해서 토끼티들이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남의 얘기를 씹을 때가 아니고. 네. 나나 챙겨야지. 맞아요. 자, 오늘은, 가운의 대물림이라는 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 작가님도 포함돼 있어. 네. 삐딱선 타는 거. 네. 나쁘게는 삐딱선이고 좋게는 어떤 사람이 나도 기가 있어서 들었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 뜻이 안 맞는 자손들이 많아. 네. 아버지하고 뜻이. 왜냐면 돈이, 우리 같으면 돈이 보여. 네. 근데 아들은 거기를 안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돈이 많이 있어갖고 그거를 물려주고 싶은데 우리 부모는 당연히 물려주고 싶죠. 네. 근데 아들과 사위와 딸은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만약에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해? 작가님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만약에 상황이 생긴다면. 근데 요즘에는 그 자손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니까 물려줄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해서는 그 능력으로는 그 돈을 타당성 있게 벌 수가 없고 아버지가 물려주는 거는 대물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겉돈 없이 돈을 무리 없이 벌 수 있는 돈인데 나가서 한번 개고생 한번 해봐야지 이제 와가지고 개고생했을 땐 이미 늦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안타까운 거지. 네. 근데 만약에 부모님들은 보이는데 그 자손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네.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하기 싫고 그냥 엄마 아빠 고생하는 것만 보이고만. 그게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 대물림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벌들도 다 대물림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른 거 운동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어차피 하고 싶어도 재벌 길로 가고 있잖아. 네. 근데 이 재벌에는 화가 있어요. 칼이 달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힘이라는 게 생겨. 네. 이 돈에는 힘이 딸려 있거든. 힘이 있기 때문에 칼이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은 잊고 봐야 돼요. 네. 돈이 우리 작가님이랑 우리도 없어서 서름 당했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없는 척 해본 적은 없지만 굶은 적도 없지만 남의 일을 다녀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서러운 적도 있었잖아요. 네. 자존심 때문에 그럴 때를 생각하면 있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조금 고생해서 지금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저처럼 나이 먹었을 때까지 일하지 말고 떳떳하게 사는 거 진짜 즐겁지 않아. 어떤 할머니가요 80대래요. 80대인데 원룸을 네 채나 갖고 계신대요. 네. 자손들은 그냥 다 시키고 자손들한테 안 주고. 네. 되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 안 주고 한 달에 돈이 3천만 원씩 들어온대요. 그 원룸에서 새가. 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냐면 그 돈을 또 모으는가 하면 안 모아. 네. 그 돈을 그냥 한 달 내에 다 쓰는 거야. 근데 노인네가 어디다 쓰겠어. 그냥 자손 들어오면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해서 힘을 키우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건물은 나중에 새로 져가지고 다시 더 큰 걸로 돈 더 모으세요. 그러니까 싫다 그러신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죽으면 저것들이 나눠서 갔겠지. 나는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러신대.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그 나름대로 즐기고 계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뿔리지. 그러니까 욕심을 안 가지시니까 그 돈 나름에서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분은 어딜 가겠어? 좋은 곳으로 가시지. 네네. 그러니까 굳이 뭐 자손들한테 안 물려주는 게
어쩌면 잘한 짓인 것 같아요. 근데 자손들은 이제 대기하고 있겠지. 네. 그거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가온 대물인데, 부모 자식 간에 같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성향도 똑같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틀리게 가는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벌었으니까 너도 이 길로 와라.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기계를 만지는 일이 됐든 장사를 하는 길이 됐든 사업을 하는 길이 됐든 보통 아빠 기운을 따라가거든요, 자손들은. 그런데 이과가 됐든 공과가 됐든 의과가 됐든 싫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아빠가 의사라고 내가 의사가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거의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의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태아의 교육서부터 했기 때문에 의사 될 가능성은 많아. 근데 본인이 크면서 하기가 싫은 거지. 네. 자기 갈 길이 바뀌어지는 거지. 그럼 부모는 쎄빠지게 의과를 보내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떨어지고 떨어지고. 자, 아빠가 공무원이야. 근데 공무원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꾸만 떨어지는 거지. 근데 가외로 사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사적인 일은 뭐냐면 조상에서 해를 끼치는 거지. 옛날에도 말했지만 9번, 10번씩 떨어진 사람들이 오거든요, 가끔. 네. 그럴 때는 조상 전에 해 끼치는 조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일을 풀고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냥 그 여운이 남겨갖고 이번에는 붙겠지, 이번에는 붙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거, 예를 들어서 그까짓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돈 1,000만 원 들여서 내 자손을 1년 동안 고생 안 시켜. 저 같으면 안 시킬 것 같아. 그런데 뭐 그 해에도 뭐 또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를 또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회사 다니면 되지 뭐 이걸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안 맞는 사람은 아까 작가님이 얘기했듯이 개고생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왜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개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깨우치지 못하니까요. 깨우치지 못할까? 네. 그냥 부모를 좀 인정해주면 안 될까? 그랬으면 진짜 했겠죠. 그러니까 왜 쉽게 갈 수 있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멀리 돌아서 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할 수가 없지. 자기네 생각들이 완벽하니까. 자기네 생각들이 맞을 것 같거든. 보이면 이제 바뀌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자기가 더 고집이 세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한다면 내가 싫어도 부모 말을 그때만 잠깐 들으면 되거든. 네. 그러면은 내가 싫어도, 요즘에는 싫어도 돈을 쫓아가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되거든요. 요즘엔 돈 없으면 꽝이야. 그렇죠? 네. 네. 바깥에 살아가 보니까 그렇지, 작가님도? 네. 결혼 생활을 했다 보니까 더 그렇죠? 네. 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 안 나오네. 그래서 요즘에 부모가 엄청난 부를 남겼어도 만석은 만들어 놓지 마라 그랬대요. 만석이 얼마큼인지 만석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많은 돈을 남겨놓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를 만들어도 어느 정도 건 만들어야지, 그 이후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달라지고, 처음서부터 부자였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힘이 생기는데 나쁜 데다 힘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을 알로 보게 되고, 어려운 사람 사정을 모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 같은 건 자식 교육을 진짜 잘 시켰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은 다 사교육이 진짜 끝내주게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다 사교육으로 그때 시키는 거니까, 뭐 영어 잘해야 되고 수학 잘해야 되고 그러지, 뭐 부모를 공경하고 뭐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은 옛날 같지 않거든요. 옛날처럼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재물부자가 되면 어떠한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힘을 좋은 데다 쓰면은 계속 힘이 불어나지만, 나쁜 곳에 쓰면은 힘이 점점 내 자식들에 가서 관제가 끼거나 아프거나 병에 걸려서 일찍 죽거나 이런 현상이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100세 시대지만 100세를 차우지 못하고 70대에 가거나 60대에 가거나 이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뭐야, 병 걸려서 죽는다니까. 병 걸려서 죽는 거 같죠? 천만에.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많이 먹고 병원에 좋은 데 가서 산다 그래도 병이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지만은 왜 교회 다니면서 그만큼만 산다고 생각하냐고. 전 그것이 조금 답답해요. 네. 좋은 일 해가면서 조금만 더 보시를 하고 이러면은 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뭐 나라에다만 좋은 일을 하면 뭐해. 서민들한테도 좋은 일을 해야지. 네. 아까 조절 뭐라고 했는데 조절이 안 됩니다. 감정이 네.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꼬마 작가님도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없으면은 무시당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건강한 돈을 버셔야 됩니다. 네. 건강하지 않는 돈을 벌면 금방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우리 모두 다 건강한 돈을 벌고 보시하는 것도 보시하는 거지만 우리가 바른 말 쓰고 고운 말 쓰고 그 다음에 배려라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어쨌든 눈으로도 좋은 것도 봐야 되고 앞으로 이제 아이를 보려면 좋은 것만 보고 왜 임산부들한테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좋은 말만 해라 이러잖아요. 네. 근데 어디 요즘에 임산부들이 그래야 산속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맨 뭐 교통사고 나는 것도 봐야지 남 싸우는 것도 봐야지 피 보는 것도 봐야지 다 보잖아. 네. 그럴 때는 배를 쓱쓱 만지면서 아가야 안 본 거야. 우리는 빨리 집에 가자. 이게 바로 태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교가 진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돈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말 저런 말 한 거 뭐 모든 것이 다 내 탓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돈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뿅. 뿅.